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지은이 김유진, 출판사 도네이도입니다. 출간일은 2020년 10월 20일. 저도 한동안 4시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책도 쓰고 그리고 관련된 제 꿈 계획도 세우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구상도 하고 정말 그 4시부터 6시까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저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알찼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때의 엄청난 생산적인 결과물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늦게 자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침에 못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굉장히 짧고 알차지 못하고 늘 생활에 쫓기는 그런 패턴을 최근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딱 했는데 이 책이 눈에 보이네요. 네, 좋았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은이 김유진, 변호사이자 새벽 기상에 힘을 전파하는 파워 인플루언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2개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화려한 커리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는 자기개발 유튜버로 유명한 만큼 사람들은 그가 착실한 엘리트 코스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하는 로스쿨에 입학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로스쿨 재학 중에는 이 성적으로는 원하는 로펌에 지원서를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치른 변호사 자격증 시험도 낙방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마다 저자는 동이 트지 않는 깜깜한 새벽에 일어났다. 그 결과 결국 20대 후반에 명문 로스쿨에 편입했다. 새벽마다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직접 지원서를 보내 원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머 포지션을 경험했다. 법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다시 도전한 끝에 뉴욕주는 물론 조지아주 변호사 시험까지 한 해에 합격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기상을 통해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단편 영화제 참가 등 수많은 목표를 달성하고 15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됐다. 이 책은 김유진 변호사의 모닝 루틴과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담은 첫 책으로 그는 새벽을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매일 계속되는 일상에 지치고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삶의 터닝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도 역시 새벽 기상을 통해 대학원 진학, 특허 등록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목차 보겠습니다. 파트 1. 새벽은 배신하지 않는다. 파트 2. 4시 30분. 새로운 나를 만났다. 파트 3.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방법. 파트 4. 인생을 바꾸는 모닝 플래너.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4시 30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롤로그도 한번 볼게요.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 있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 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반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도 쓰며 평소 추구해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냐고.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나는 기대와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한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다. 사회인이 되면 마음먹은 대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돼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 잘 사용할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새벽은 변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난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에게 새벽은 휴식이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즉 새벽 기상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계속 열심히 살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채워진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 이른 아침 나만의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
이런 새벽 기상의 효과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이유. 새벽은 내가 주도하는 시간. 나는 새벽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생각해보면 하루 중 순전히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일에 주의력과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에는 갑자기 일정이 변동될 확률이 드물다. 뜬금없이 연락해서 함께 식사하자거나 추가 업무를 부탁하거나 잠깐 수다를 떨자는 사람도 없다. 주의를 빼앗을 흥미로운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새벽에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새벽 기상으로 생긴 여유 시간은 일어나기만 한다면, 즉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주체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주도하는 시간은 늘어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 도달한 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들에게 새벽은 수면 시간이 아닌 활동 시간이다. 피곤하다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달라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다. 반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상상 이상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때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 나는 새벽에 도전의 시간을 갖는다.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 생소한 무언가에 도전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 것이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다. 나 역시 매번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너스 타임에 실패한다고 해서 본 게임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한 발, 두 발 묵묵히 걸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더욱 앞으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상의 진정한 마법이다. 4시 30분에 기상하는 방법. 5, 4, 3, 2, 1. 일어나자. 사람들은 침대에 누운 채로 자기 자신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한다. 지금 일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 아침에 할 일은 이따 퇴근하고 저녁에 해야겠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다시 잠들어 버리곤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다. 5, 4, 3, 2, 1, 땡. 4시 30분에 알람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5초 카운트를 시작한다. 그 5초 안에 알람을 끄고 눈을 비벼서라도 일어나는 게 나만의 규칙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특별한 비법이 없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눈을 떠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실제로 수면 전문가 닐 로빈스에 따르면 피곤하다고 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잤다 깨면
수면 사이클이 시작됐다가 갑자기 중단돼 온종일 피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나만의 시차에 적응하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만의 활동을 하고 하루를 수월하게 시작하는 나만의 시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녁을 돌봐야 한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보통 오후 10시에 잠이 든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일정하다 보니 전날 아무리 바빴어도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저녁에는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잠을 이기지 못한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알람이 울리고 5초 안에 일어나서 씻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소한 행동을 일로 구성했다. 이렇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리듬이 바로 나만의 시차다. 지금은 나만의 시차에 완전히 적응해서 어쩌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가끔 늦잠 자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하루 이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루틴을 만들 수 없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이다. 이 기본에 익숙해지면 일상이 된다. 피곤한 것은 아침이 아니라 당신이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우리가 새벽 기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내일 하루만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레, 글피,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다. 그러니 아무리 새벽 기상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취침 시간이라고 해도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잠들려고 무리하지 말자. 각자의 컨디션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앞뒤로 1시간 정도 사이클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 시간을 너무 들쭉날쭉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하루는 오후 9시에 잠을 들어 오전 4시에 일어났다가 하루는 오전 3시에 잠이 들어 오후 2시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버드대학교 학생 61명의 수면 습관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 사이클이 규칙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더 높았다고 한다. 우리 몸에는 오전과 오후의 생체 리듬이 있는데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리듬이 원래 시간보다 거의 3시간 정도 천천히 작동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잠들지 못한 날이 계속된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단계를 만들어보자. 새벽에는 취미 생활을. 나는 취미가 많다. 공부하느라 취미 생활을 즐기지 못한 탓인지 변호사가 된 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그중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는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다. 그게 벌써 2년이 돼간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에만 책을 영상 편집을 공부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해서 새벽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퇴근 후 1시간 등 자유시간을 모아 틈틈이 연습할 정도로 편집에 푹 빠졌다. 나는 새벽에 평소 선호하지 않았던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본다. 딱히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아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나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작은 관심이 불씨가 돼 큰 결과를 내기도 한다. 내가 영상 편집을 시작으로 유튜브 채널, 단편 영화제 참가, 책 출간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듯이 일찍 일어나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스트레스를 풀거나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찾다 보면 뜻밖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도 상관없다. 새벽 기상을 실천하면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겠다는 의욕이 저절로 샘솟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방법.
시간이 아닌 나를 관리하라. 시간은 관리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을 자니 시간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나는 시간 관리의 의미조차 정확히 모른다. 시간별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소요 시간을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때는 나도 시간마다 할 일을 나눠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방식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30분만 더 있으면 하고 생각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그냥 흘러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나 자신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의미 있는 보상이 주어졌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계속하는 습관은 물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원동력이 생긴 것이다. 내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침 4시 30분에 기상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도 머릿속으로만 꿈꿔온 일들을 시도할 에너지와 여유가 생겼다. 또한 의도치 않게 야근을 하거나 저녁 약속이 잡혀도 새벽에 미리 계획했던 일들을 끝냈기에 포기해야 할 것이 없었고 언제든지 나만의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간혹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저것도 사정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꼭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은 혼자 하는 것, 외로움은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신호.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 전까지는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며 원하는 것 뭐든 다 가질 수 있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다. 수학, 미술, 피아노는 물론 수영과 아이스 스케이트까지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했고 친구도 많았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했기에 스스로 공주라고 착각하며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같은 반 아이들이 나를 외계인 취급했다. 게다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영어로 서슴없이 욕을 하고 놀렸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볶음밥 도시락에 냄새가 난다며 침을 뱉거나 쓰레기통에 내 도시락을 몰래 버린 적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모두 예쁘다고 해줬던 나의 공주 옷과 반짝거리는 신발도 맨발이 익숙한 뉴질랜드에서는 그저 놀림감이었다. 나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서 친구가 한두 명씩 생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게다가 부모님이 사업으로 한국과 뉴질랜드를 왕래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나는 혼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배우고 적응해 독립적으로 살아남길 바랐다. 나의 삶은 항상 사랑받는 삶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 나에게 외로움이란 뾰족한 바늘 같은 존재였다. 바늘로 나를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지만 그 바늘로 찢어진 옷을 꿰매면 구멍이 채워진다. 그렇게 외로움을 그저 일종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여기고 자기 개발로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체득했다. 이때부터 무엇이든 혼자 행동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 순간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바쁜 친구로 인식됐다.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외로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정신을 차렸다. 오히려 한 번씩 외로움에 휘둘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극을 받았다. 그렇게 외로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신호가 됐다. 만약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평소 외로움에 못 이겨 주저앉는 순간이 자주 온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혼자만의 발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매번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놓였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비현실적인 목표와 꿈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목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잡아보는 건 어때?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했다. 외국에서 수영선수로 활동할 때 시합에서 1등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나에게 수영 대회에서 메달을 따본 적도 없는 주변 사람들은 너는 상대 선수보다 키와 체격이 작아서 불리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학교를 1년밖에 다닌 적이 없는 내가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을 때 검정고시를 쳐본 적도 없는 주변 사람들은 그게 만만한 시험인 줄 아느냐? 한국어도 잘 못하면서 무슨 생각이야? 라고 걱정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비슷한 소리를 자주 들었다. 선배와 교수들에게 경력이 없는데 대기업 변호사가 어떻게 돼? 대기업은 우선 다른 곳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은 어려워. 항상 이렇게 들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볼 거라고 했을 때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은 몇 없었다. 다들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시간 아깝게 그런 걸 왜 하느냐고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들 어렵다, 힘들다, 시간 낭비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의 나를 탄생시켰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일단 시작해봤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였다. 물론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유익하고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지인들도 많다.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심을 잃지 않으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자기 개발을 할 때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짜로 발전하고 싶다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 안의 자기 개발 모두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과 페이스가 있다. 그리고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만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야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마인드 미니멀리즘.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 정말 별일 아닌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잔잔한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난다. 실제로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어서 늘 바쁜 것이다. 이럴 땐 마인드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핸드폰에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해보자. SNS와 각종 메신저도 하나씩 정리해보자. 이렇게 평상시 시간을 자주 허비하는 애플리케이션만 삭제해도 복잡한 마음이 조금씩 정돈이 된다. 나 역시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위해 SNS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카카오톡도 과감하게 삭제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그룹 미팅은 어떻게 하나, 나에게 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중요한 소식을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다. 아마 미니멀리즘을 시도할 때 모두들 한 번쯤 거치는 고민이다. 책장을 치우면 책을 어디다 꽂지? 이 물건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림이 뜨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지자 더 이상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든 연락을 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기에 익숙해지면서 나의 하루는 달라졌다. 불필요한 대화와 나를 흔들던 유혹들은 다 정리하니 삶이 여유로워졌다. 여기는 목적지가 아닌 관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꿈은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면 금방 지칠 뿐 아니라 나에게 올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지금 나의 앞날이 어떻게 뻗쳐나갈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목표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인지는 역시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어딘가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는 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꾸준히 관찰해보자. 의외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설 때 어두운 곳에서 밝게 보이는 행복. 스스로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보고 그 순간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래너에 계획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순간의 행복을 수동적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때 행복을 느낀다면 그날의 스케줄에 케이크 먹기를 써놓고 자전거를 탈 때 행복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를 적어도 된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혹은 나중에 성공하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면 너무 금방 지쳐 꿈에서 멀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복을 찾아 나서자. 건강을 챙기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삶에 즐거움을 주는 취미를 갖고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쌓아야 지금 목표를 달성한 뒤 다음 목표를 향해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 속에 있는 최고들의 아침 습관인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아침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침 4시 반, 4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